하나 둘 셋 서브를 연습하자. 자, 처음에 했던 거는 이런 거였어요. 1단계는 여기서 토스를 해서 코로네이션. 자, 이게 1단계 했었고요. 2단계는 여기서 토스를 해서 뒷짐을 치는 거였었죠. 그죠? 자, 3단계는 리듬을 만들었었죠. 3단계는 리듬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랬어요. 자, 4단계는 그 리듬을 맞춰서 공을 쳤어요. 하나 둘 셋. 자, 여기까지 기억합니까? 네. 네. 자, 이제 5단계는 한번 이긴 사람들 선수에서 준비해 고! 나 고! 와. 사이사이 거기 가야 돼. 어! 간다. 집중!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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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여기까지. 어! 고! 사이사이 가야 돼. 누구야? 죽었어. 간다! 하나 둘 간다! 이 하나 둘 어! 네, 안녕, 공영, 경기 간다. 자, 준비, 자, 자, 뭐야? 자, 둘, 셋, 야, 준비, 자, 여기, 또 간다. 어, 네, 안녕, 준비, 간다. 야, 공영 잘했어. 여기, 이제 집에, 네, 자, 오케이, 자, 보여 보세요. 박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제 그 일기는 시합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이걸로 경기하시고. 자, 이제 우리 이기는, 근데 좀만 더 찍어도 돼요? 이기는 오늘 이제 서브 연습을 한 시간에 맞춰서 할 겁니다. 자, 공을 땅에 한번 튕겨볼 텐데, 잘 튕겨지는 걸로. 한번 튕겨보세요. 자, 그런데, 자, 잠깐만 보세요. 자, 공을 튕길 때, 자, 이제 우리가 예전에는 이렇게 면을 잡고 이렇게 했어요. 지금은 이제 서브를 할 거라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면을 부채질 하듯이 해야 돼요. 면을 딱 세워서 이렇게 들어가야 돼. 세워서 들어가야 돼. 한번 해보세요, 손목을 이렇게. 자기가 낙해서 한번 부채질 한번 해봐요. 내가 부채질 하는 거야. 이렇게 흔들죠. 그렇지. 이 느낌으로. 이 느낌으로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자, 해볼게요. 자,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들어야 돼. 자, 잘 못하는 예. 그래, 잘 못하는 예는 면을 만들어 놓고 그대로 치는 거. 잘 못하는 예예요. 이렇게 하지 말고, 잘 하는 예. 면을 세워서 이렇게 돌린다. 이렇게 돼야 돼. 시작. 해보세요. 그렇지. 자, 해보세요. 계속. 자, 이제 우리가 서브 12단계 정도 되는데 12단계 연습을 할 겁니다. 금방 이렇게 바운딩 했던 게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프로네이션. 프로네이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뒤틀어서 치는 것인데, 그 프로네이션이라는 거는 태권도 앞지르기를 할 때나, 여러분도 한번 해볼까요? 앞지르기 해보세요. 오른손으로. 이렇게 앞지르기 할 때 보면 이렇게 비틀어지는 동작이 나오죠. 이 비틀어지는 동작. 그 다음에 야구 투수가 야구할 때 공을 던질 때도 보면 이렇게 빤뜨이 던지는 게 아니고 손을 비틀어 던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것도 다 프로네이션이고, 배구할 때, 스파이크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때릴 때 이걸 딱 풀어서 때린단 말이에요. 스파이크 할 때. 내가 이제 반드시 이렇게 안 때리고, 이렇게 풀어서 때려요. 때릴 때 보면 손이 이렇게 끝나 있어. 그것이 다 프로네이션이거든요. 프로네이션을 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미국의 스포츠, 과학지에서 연구를 해봤는데, 파워가 30% 정도 업이 되더래요. 더 세게 나오더래요. 똑같은 힘을 가지고 똑같이 때렸는데, 더 30% 정도 세게 때려지더래요, 공이. 그래서, 이제 현대 스포츠에서는 다 이 프로네이션 개념을 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옛날에 태권도 할 때 벌써 그런 개념들이 다 도입됐던 거죠. 자, 첫 번째 단계, 자, 스탠스. 스탠스는 오른발과 왼발의 끝이 연장선이 자기가 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 내가 저쪽으로 공을 보내겠다. 그러면 오른발 끝과 왼발의 끝의 연장선이 그쪽 방향으로 가도록 이렇게 해주면 돼요. 내가 이쪽에다가 서브를 넣어야 되겠어. 그러면은 이쪽을 향해서 오른발 끝과 왼발 끝의 연장선이 이쪽을 향하도록. 그렇죠? 자, 라카에다가 서브를 넣는다.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돼? 자, 라카에다가 서브를 넣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렇게 오른발 끝과 왼발 끝의 연장선이 라카를 향하도록. 자, 다시 정면을 향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스탠스가 만들어지는데,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것이고, 사람에 따라서 이거 좀 더 앞으로 내밀 수도 있고, 좀 뒤로 뺄 수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오른발 끝과 왼발 끝의 연장선이 자기가 치고자 하는 방향으로 향하도록. 두 번째, 그립. 자, 라켓을 왼손으로 잡아보세요. 반드시 앞으로 나와봐요. 자, 배 앞에 딱 나오세요.
여기 악수하듯이 오른손 딱 잡아보세요. 잡으면, 자, 악수하듯이 잡으면, 이거 무슨 그립인가요? 그렇죠. 이게 컨티넨탈 그립이에요. 컨티넨탈. 서브는 컨티넨탈로 넣을 수 있어요. 컨티넨탈로부터 백핸드 쪽으로 이렇게 돌려잡을 수 있어요. 백핸드 그립을 한번 돌려봐요. 조금만. 반대쪽. 우리가 백핸드 아직 안 들었지만, 포핸드의 반대쪽으로. 그렇지.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그것도 강도시 더 돌려봐요. 이쪽으로 이렇게. 그렇지. 됐어. 오케이. 그렇게. 그러니까, 아까 컨티넨탈 잡아보세요. 컨티넨탈로부터 지금 백핸드 그립을 이렇게 돌려잡았잖아요. 그 사이 안에서 자기가 원하는 그립을 잡아주면 돼요. 자기가 편한 그립을.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어떤 때는 스피드 더 넣고 싶을 때는 더 돌려잡을 수도 있고 더 돌릴 수도 있어요. 자,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컨티넨탈부터 백핸드 그립이라고. 여러분들이 포핸드 그립을 잡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포핸드 쪽 있죠? 그 그립은 좋지 않습니다. 왜 안 좋냐면 손목을 쓸 수가 없어요. 서브는 손목 스냅으로 쳐야 되는데 포핸드 그립을 잡으면 손목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넘겨주는 볼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백핸드 컨티넨탈이나 백핸드를 잡아줘야 돼요. 백핸드 쪽 그립을. 아시겠죠? 자기가 이제 편하게 한번 잡아보세요. 컨티넨탈 정도 잡아보세요. 그 다음에 스탠스, 아까 우리 얘기한 대로, 오른발끝과 왼발끝의 연장선이 잘 가는 곳으로 간다. 자, 이게 이제 그립과 스탠스에요. 자, 그 다음에, 라인, 서비스 라인 가까이 잡아보세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공 하나 잡아봐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하는 이유는, 공을 세게 치지 말라고 앞에서 연습하는 건데, 왜 세게 치지 말라고 하냐면, 자기가 세게 치면 자기 폼을 알 수가 없어요. 어떤 그립을 어떻게 치는지. 그래서 여기서, 저 베이스 라인 있죠? 베이스 라인 안에 세 번 바운드 되게 공을 쳐야 돼. 자, 보세요. 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이거 한 번밖에 더 하면 안 돼. 이거 내가 별로 세게 안 쳤죠? 이거보다 더 약하게 쳐야 돼요. 자, 보세요. 자, 이런 정도만. 이런 정도를 보내줬으면 거야. 그래야 자기가 공 맞는 느낌이 올 수 있어요. 자, 해볼 텐데. 자, 라켓을 먼저 뒤로 뺍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가 엣지예요. 여기가 무서기로 나가는 엣지라고 합니다. 엣지. 다시 한 번. 자, 엣지 해보세요. 엣지 해봐요. 엣지. 자, 불을 붙여봐요. 시작. 엣지. 엣지. 그 다음에 엣지 앞에 공을 토스를 할까요? 토스, 프로네이션. 이렇게 해서 공을 이렇게 툭 치는 느낌으로 공을 쳐볼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해볼게요. 자, 준비. 자, 엣지. 엣지. 토스, 프로네이션. 프로네이션. 이렇게 여기서 멈춥니다. 이렇게. 더 틀어야죠, 이쪽으로. 그치. 여기까지만 해보겠습니다. 자, 공을 손바닥으로 해볼 텐데, 처음에 딱 이렇게 내밀어봐요. 그러면 손바닥이 나한테 보이죠? 되죠? 자, 그 다음에 공을 쳐. 그치? 내가 치고 난 다음에는 손 등이 나한테 보여야 돼. 완전히. 그렇지. 내가 아까 잘 안 된다는 분들은 어떻게 된 거냐면, 봐봐. 자, 엣지 나갔는데, 공을 친 다음에 이 정도까지밖에 안 간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게 저렇게 해야 돼. 손 등이 나한테 보여야 돼, 자기한테. 그렇지. 그걸 만들어내야 돼. 그 과정 안에서 공이 맞는 거야. 그렇지. 그게 되면 자기가, 아, 됐구나 싶으면 돼. 내가 딱, 처음에 이렇게 손바닥이 보였는데 치고 난 다음에 손등이 나한테 보였어. 어,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됐구나. 여러분, 내가 그립 컨테이너를 잡고 자, 한번 해보세요. 자, 한번 해봐요. 여기 조금만 찍어줘봐. 이쪽으로 해봐요. 자, 그렇지. 여기서 그립 좋아요. 여기서 이렇게 왔지? 얘가 손바닥이라고 생각하면 손바닥이 좀 보이진 않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툭 치고 나면 얘가 손등이잖아 지금. 이게 손등이지. 손등이 나한테 딱 보였지. 이렇게 하면 된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손 바닥이 보이고, 손 등이 보이고. 이 과정에서 공이 맞으면 돼. 한번 해보자. 자. 그렇지. 손 등이 딱 멈춰. 여기서 딱 손 등이 보이기를 딱 멈춰. 딱 손 등이 보이나. 그렇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딱 멈추란 말이야, 그래서. 손 등이 보이나 확인을 해요. 네. 어, 아니야. 지금 잠깐 봐봐. 여기서 이렇게 갔잖아. 이 정도 가지고. 이렇게 잡아. 여기도. 이렇게 가. 끝나면 이렇게 돼 있어야 돼. 여기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안에. 찍어줘, 찍어줘, 하나, 둘. 아, 이렇게 해봐. 둘. 이제 저 가지. 그렇지, 완전히, 잠깐만. 해봐. 완전히 딱 이렇게 와야 돼. 그렇지, 이렇게 와야 돼. 끝났지, 끝내야 돼. 다 밀어쳤잖아. 잘 들어갔다 왔어. 아니, 그래, 이렇게 돼. 다시. 해봐. 멈춰. 아니, 멈추라면서. 이거 손을 멈춰, 내가. 아, 여기. 더. 그거 멈춰. 돌려. 아. 그래, 이렇게 돼. 잘했어. 다시. 아, 잘했어. 이렇게 멈춰 있으면 치고 들어서 해봐. 풀어. 오케이 됐어. 이제 됐어. 아, 봐봐. 멈춰 있어. 오, 좋아. 잘했어. 자, 보세요. 우리가 맨 처음에 했던 거 부채질하듯이 치는 거 있었죠? 이렇게 치던 거. 이렇게. 자, 다시 해보세요. 이렇게. 요 느낌이 머리 위에서 있어야 되는 거지. 그렇지. 해봐. 해봐. 이 느낌. 아까 우리가 이걸 연습했었잖아요. 이 그렇지. 그렇지. 열었다 닫았다. 이렇게 해서 딱 맞는 순간에 정면이 딱 이루어져야 돼. 이걸 저기 가서 잘 안 되네. 다른 거.
자, 그때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그 머리 위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면 되는 거야. 이 느낌이. 오케이. 자, 그걸 가지고 자 머리 위에서 한번 해보세요. 자, 다시 해봐요. 땅에다가 한 세 번만 해보고 한번 해본 다음에 머리 위에서 땅에다 치는 느낌대로 쳐보는 거야. 그렇지. 해보세요. 땅에다 치는 느낌대로. 해봐요. 시작. 땅에다 치는 것처럼 해. 그래. 어, 잘 됐다 이번에. 잘 됐어. 오케이. 어, 잘 됐어. 땅에다 치는 것처럼 하면 돼. 그래, 더 치고 딱 치는 거 이거. 좋았어. 아, 잘 됐고. 됐어. 잘 됐어. 이거 왜? 아니. 딱, 아, 정작하는 상관없어. 그 실수만. 이 실수만 나한테 보이면 좋구나. 막, 파트장님 보이면 좋구나. 나한테 실수만 보이면 돼. 해봐, 시작. 피해집바다 하다. 그렇게 입을 줘. 이것을 보여줘. 거기다 맞췄습니다. 아주 좋아요. 오케이. 됐어. 아, 그럼 이게 막, 이게 이루어져야 돼. 이게 안 되면, 다른 거는 다, 그, 인테리어 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거, 지금 이것만 잘 되면, 어, 이걸 참 잘 됐어. 아니야. 이리 빼고 하라고, 오른팔에. 그렇지. 잘해봤어. 옳지. 이 동작을 프로네이션. 우리말로 하면 내전이라고 합니다. 내전. 의료에서, 용어에서도 쓰더라고요. 내전. 이렇게 뒤틀어 치는 동작. 그 내전을 좀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요? 낙엽을 먼저 숨다 한 다음에,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이, 손질해요. 손질해서, 배틀 풀면서 한 다음에, 그대로 뒤틀어 줍니다. 이걸 치는 이유는 서브, 실제로 서브를 할 때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 라켓을 치는 방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뒤집어 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자기 손바닥이 보이게 한 다음에, 임팩트를 이루어지고, 그 길로 그대로 진행시켜서 뒷진까지 갑니다. 천천히. 자, 제가 하는 거 한번 잘 보세요. 자, 여기서 진짜 먼저 합니다. 토스를 해서 맞추고 그대로 천천히 가장 길로 갑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시작. 해보세요. 시작. 천천히 하세요. 먼저 빼. 그렇지. 그 다음에 프로레이션 천천히 뒷진을 줘. 그렇지. 공차를 못 맞췄어도 그냥 합니다. 그대로. 그렇지. 좋아요. 이렇게 해서 라켓 면을 명확하게 만들어줘야 돼. 그렇지, 그대로 가, 뒷짐을 줘. 그렇지. 어, 됐어. 아니, 뒷짐은 맞았어. 근데 임팩트가 안 됐지. 자, 여기서, 엣지로 하여튼 토스 해봐요. 토스. 그러면, 됐지? 이대로 천천히 뒷짐을 치는 거야.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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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천천히. 오케이. 갑니다. 마지막 순간에 딱 멈춰지. 자, 조한 선수 어떻게 뒷짐을 친다. 뒷짐을 쳐. 그렇지, 완전하게. 한 번 더 그대로 해. 뒷짐을 쳐. 아, 좋았어. Very good. 어? 좀 해봐. 뒷짐을 친다. 그렇지, 좋았어. 면을 정확하게 만들어준다. 좋았어. 자, 천천히 다시 해보세요. 시작. 제일 잘하지. 그렇지, Very good. 여기서 면을 딱 잡아주면, 그렇지. 야, 또 완벽했어요, 지금 거. 자, 해보세요. 순정아 씨, 빨리 해봐. 자, 면을 만들어야 돼. 하나, 둘, 돌려. 뒷짐까지 가. 옳지. 그대로 간다. 뒷짐까지 가야 돼요. 고. 천천히. 됐어. 완전하게. 아주 좋았어요. 베리 굿. 자, 강태원 선수 해봅시다. 오케이. 좋아. 강태원 선수 제일 잘한다, 이제. 그렇지. 좋았어. 베리 굿. 베리 굿. 야, 역시 감각이 있네. 천천히 뒷짐을 진다. 오케이. 오케이. 베리 굿. 아주 좋아. 미리 토스를 해놓은 상태에서 지금 공을 던지고 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스윙을 만들어 볼게요. 리듬을. 그래서 뭐 토스 없는 리듬이라고 해요. 토스 없는 리듬인데 공을 던지지 않고 리듬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오른손과 왼손을 딱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오른팔과 왼팔을 동시에 돌리는 거예요. 공을 토스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준비 딱 돌려서 만들어요. 이렇게. 다시 한번 준비 돌려서 만들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왼손은 지금 공을 던진 거야. 그죠? 왼손을 토스를 한 거예요. 지금 토스를 했는데 토스했을 때 손을 내리지 말고 그대로 가리키고 있어요. 공을. 왼손을 내리지 말고.
그렇죠? 그 다음에 오른손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여기도 시작을 했었죠. 제일 준비가 된 거야, 오른손은 지금. 그래서 아까 우리 연습했던 때까지 간 거지. 다시 한 번, 자,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려봐요. 자, 왼손으로 공을 던지고, 오른손으로 칠 준비를 하고. 그래서 이 왼손을 내리지 말고 공을 가리키고 있는 거야. 오케이? 제가 한번 해볼게요. 준비, 여기 까지만 해볼게요, 우선. 이렇게. 자, 해보세요. 계속 해봐. 시작. 여기서 리듬을 잘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야 이따 공을 칠 수 있어. 계속해. 방탄소년단 계속해. 쭉. 그렇지. 오른팔과 좀 더 뒤로 빼. 저 선수 뒤로 빼. 그렇지. 거기서 딱 갖다 놔. 그렇지. 이게 이제 아까 딱 여기까지 시작했잖아, 우리가. 거기까지 가 있는 거야. 시작. 됐어. 저, 뭐 움직이면 안 돼. 흔들리면 안 돼. 그대로 시작. 몸 흔들지 않도록. 그렇지. 자, 이제 쳐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 준비. 해볼게요. 자, 잡아요. 자, 코스를 해서 보면 그대로 갑니다. 나머지는 아까 했던 거와 똑같은데, 이제 리듬만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리듬을 만들어서, 크로스, 배치, 프로레이션, 집을 칩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시작! 자, 소스, 엣지, 천천히 뒷짐을 칩니다. 뒷짐까지 칩니다. 천천히. 자, 요 과정이 이제 맞을 수 있도록. 그렇지. 오케이. 오, 좋았어. 나이스. 처음 적어둔 분들 10분을 딱 연습을 시켜보면,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보통 2명 정도가 감을 딱 잡아요. 나머지 8분은 잘 못 잡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한 3번 정도 강의를 들으면 대부분 다 익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처음이니까 잘 안 돼도, 그게 정상이고, 잘 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잘 되는 사람. 근데 오늘 여러분들 지금 보면, 아까 처음에 제가 두 분이 잘 안 된다 그랬는데, 두 분도 지금 잘 되고 있어요. 두 분이 잘 되고 있고, 다른 분들도 그래서, 잘 말하면 전체가 다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는, 아,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우리가 연습하는 거는, 좀 완성이 되지는 못해요. 이거 한 번 해가지고. 완성이 되는 건 아니고. 그리고 또 아까 제가 얘기한 두 사람이 잘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10명 중에 2명. 근데 그분도 완성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떻게 연습하면 된다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동영상도 찍는 거고, 이 동영상 수시로 보내서, 아, 그때 이렇게 해서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분해가 되어서 많이 하시면 돼요. 자, 이제, 지금 이 단계에서 다음 단계를 배울 건데요. 다음 단계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상체는. 오늘의 서브는 거의 다 끝나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돌이켜보면, 자, 처음에 했던 거는 이런 거였어요. 1단계는. 여기서 토스를 해서 코로네이션. 자, 이게 1단계였었고요. 2단계는 여기서 토스를 해서 뒷짐을 치는 거였었죠. 그죠? 자, 3단계는 리듬을 만들었었죠. 3단계는 리듬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랬어요? 자, 4단계는 그 리듬에 맞춰서 공을 쳤어요. 하나, 둘, 셋. 자, 여기까지 기억합니까? 네. 네. 자, 이제 5단계는, 이 스윙이 제가 아까 처음에 할 때 이게 이렇게 끝나는 건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죠. 끝나는 동작을 이제 마무리를 할 거예요, 제대로. 자, 어떻게 하냐면, 자, 우리가 했던 대로 엣지 프로네이션을 간 다음에, 여기서 뒷짐을 쳤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한번 자기가 만들어보세요. 자, 딱 여기까지 왔는데 자기 손등에 시계가 있어. 자, 그대로 끝나는데 시계를 보듯이 끝내요. 왼쪽 옆까지 오는데. 내 시계가 여기에 있어. 내가 시계를 지금 보는 거야. 이 모양으로 손이 이루어져야 돼. 자, 다시 해볼게요. 준비. 자, 엣지 프로네이션 한 다음에 여기서 시계를 보듯이 보는 거야. 자,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건데, 한 가지는 여기 뒷짐을 쳤었잖아요. 이걸 잊어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공을 치면서 바로 이렇게 시계를 보려고 오면 안 돼요. 알죠? 뒷짐을 치는 과정을 거쳐야 돼. 뒷짐을 치듯이 가다가 와야 돼. 그래서 아까 뒷짐 치는 연습을 한 거예요. 그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뒷짐을 치듯이 가야 돼. 이게 한 가지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시계를 보듯이 하라 그러면 당연히 자꾸 여기로 갑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그렇게 하라는 뜻이고, 이 모양을 그렇게 하고 손을 그렇게 만들어라는 뜻이고, 자기 시선은 실제로는 공을 치는 걸 봐야 돼. 앞을 이렇게. 앞을 봐야 돼요. 이렇게 돼야지 진짜 시계 보듯이 하라 그러면 여기 쳐나봐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그 느낌으로 손을 만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다시 해볼게요. 준비. 아, 이제 다음 단계예요. 그래서 가서 치고 그대로 시계를 보듯이 옵니다. 이게 잘 안 되는 사람은 공을 두 개를 가지고 이렇게 해보는 게 좋아요. 다 같이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하나는 그대로 손 뒷짐을 줍니다. 또 한 번은 똑같이 가다가 뒷짐을 들어가다가 시계를 보듯이 봅니다. 공을 두 개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해보세요. 시작. 그렇지. 뒷짐을 들고, 자, 이어서, 그대로, 접어서, 자, 이번엔 시계를 보듯이 옵니다. 딱 잡아줘야지, 여기 왼손을. 그렇지. 끝날 때는, 그렇지.
왼손은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왼손은 밑으로 들어가야 돼. 잘못해. 왼손을 밑으로. 다시 잘 해봐. 그렇지. 해봐요. 한번. 자. 찍으면 됩니다. 하나. 그대로 찍어. 내 뒤와 찍어도 돼요. 이렇게. 자, 해봐요. 이렇게. 어, 찍어서 계속 찍으면 되는 거야. 하나, 둘, 찍으면 되고. 그대로 좋았어. 이거 한번 더. 이번에 이제 시계를 보듯이. 시계를 보듯이 된다. 그대로 들어. 상체 스윙을 다 해요. 그러니까 이것만 해주면 돼. 아, 좋았어. 이제 뒷짐을 더 한번 다시 해봐. 그렇지. 그렇게 왜 뒷짐 지는 연습을 했나를 알아야 돼. 거기서 완전히 뒷짐 지는 모양을 만들어줄 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이제 그 느낌을 가지고 피니쉬를 하는 거지. 자, 해봐요. 자, 하늘을 보고 칩니다. 그렇지. 뒷짐을 줘. 그렇지. 이번에는 이제 시계 보듯이 갑니다. 천천히 시계 보듯이. 그렇지. 좋았어. 그 모양을 해봐요. 오케이. 자, 그대로 그 라켓 그 모양을 만들어내야 돼. 천천히. 그렇지. 한 번은 뒷짐을 지고, 뒷짐 지는 거 하면서 왜 뒷짐을 지나 알아야 돼요? 어, 야, 나이스. 아주 잘했어요. 그렇지. 순정에서도 좋고. 좋아요. 베리 굿. 천천히. 몸이 이렇게 꼬이는 이유는 토스가 왼쪽으로 가서 그래. 좀 더 오른쪽에다 토스하세요. 해봐요. 자, 해봐. 시작. 나 맞추면은 만 원이에요, 번금. 시작. 간다. 천천히. 야! 그렇지. 토스 좀 더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지금도 왼쪽으로 갔어. 더 오른쪽으로 가야 돼. 해봐. 자, 간다. 천천히. 어, 좋아. 이거 봐. 참 잘 됐어, 이번에. 야, 베리 굿. 끝내준다. 그래. 어, 느낌이 참 좋지 않나? 말 때 느낌이 참 좋잖아. 야, 기가 막힌 느낌이야. 어, 좋았어. 동호선은 뭐 아주. 기가 막혀. 어, 오케이. 그래. 그대로 끝까지 가. 그렇지. 끝까지 가야 돼. 꼭 피니쉬까지 해줘야 돼. 천천히. 그렇지. 좋았어. 다시. 그렇지. 하늘을 향해서 칩니다. 둘. 좋아. 이야, 잘한다. 강태웅 선수 아주 좋아. 뭐, 오늘은 다 될 것 같아. 잘하면. 오케이. 자, 천천히. 둘. 좋았어. 오케이. 조현 선수 뭐 아주 좋은데요? 좋았어. 야, 베리 굿. 자, 이제 상체 스윙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로 가볼 텐데요. 공을 여기 1m 단위로 저 베이스라인 하나씩 놓는 거예요. 10개, 한 사람당 10개. 이렇게 하나 놨죠? 이렇게 놓고 이렇게 이걸로 해요. 자, 여기서 한번 더 3개 이렇게 떨어져요. 4개, 복지까지 10개가 3개. 1번 볼 잡아서, 자, 우리가 폼 배운 대로 1번 자리에서 쳐서 넘깁니다. 네트를 넘깁니다. 시작! 접어서. 자, 천천히. 자, 2번 볼 잡으세요. 이렇게 해서 베이스라인까지 갈 거예요. 2번 볼도 네트를 넘깁니다. 시작! 하늘을 향해서 치세요. 자, 3번 볼. 준비. 자, 하늘을 향해서 칩니다. 툭. 자,
4번 볼 천천히 저 여자 카티 갔다 공 좀 모아갖고 저 카티 가져가 천천히 칩니다. 4번 볼 시작 네트를 넘겨야 돼요. 오케이 자 5번 볼 자 네트를 넘겨야 됩니다. 시작 천천히 그렇지 오케이 자 6번 볼 자 네트가 넘어가야 됩니다. 이제 하늘을 향해서 쳐야 돼. 6번 볼 시작 폼 연습했던 대로 자 7번 볼 아유 박성원 선수 폼 아주 좋아요. 자 네트를 넘어가야 됩니다. 시작 완전하게 연습했던 대로 자 8번 볼 자 연습했던 대로 천천히 칩니다. 오케이 자 9번 볼 자 네트를 넘어갈 수 있게 쳐봅니다. 좋아요 자 10번 볼 쳐세요. 오케이 자 이제 저 네트 앞에 가서 공을 모아오세요. 앞에 있는 공 뒤에 있는 공 자기가 칠 거 다 모아오세요. 한 5개 정도 시작 자 하늘을 향해서 연습했던 대로 하늘을 향해서 그렇죠 잘 맞으면 좀 세게 쳐도 돼요. 세게 쳐도 되는데 세게 치느라고 폼이 흐트러지면 안 돼. 폼을 유지하면서 끝나는 동작 정확히 끝나는 동작도 정확히 자 우리 연습했던 대로 그렇지 하늘을 향해서 그렇지 좋았어 천천히 자 우리가 연습했던 대로 좋았어. 야 도원구 선수 오늘 완전히 퍼펙트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오케이 하늘을 향해서 치세요. 손정아씨 좀만 더 하늘 높이 세게 쳐봐. 좀 세게 쳐봐. 탁 쳐. 하나 둘 셋 오케이 둘 셋 둘 자 하늘 높이 쳐봐요. 하늘 높이 둘 셋 하나 좀 더 높이 자, 천천히 토스부터 합니다. 오케이 왔어. 어, 순정아 씨 아주 좋아요. 자, 그만. 자,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 건데, 한 가지는, 하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체. 우리가 지금 만드는 건 상체에 대한 스윙이었고요. 하체는, 이제 물론, 무릎도 부분이고, 허리도 쓰고, 이제 여러 가지 동작들이 필요하긴 한데, 그거는 오늘 아직 안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체는 다른 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대체로 보니까 다 아는 쪽으로 잘 되어 있어요. 하체는 옮기지 않도록 하고, 상체만 가지고 연습을 많이 하세요. 두 번째는 토스죠. 토스가 잘 안 되잖아요. 이게 서브에서는 토스가 80%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토스를 연습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토스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공중에다 대고 공을 던지니까 어디에 기준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근데 펜스 앞에 딱 서면 이게 아주 반듯하게 하늘 향해 있고 그 다음에 높이도 아주 좋아요. 지금 높이가 낮아. 토스도 높이가 대부분 낮잖아요. 근데 이 높이도 저 펜스 꼭대기 정도 높이는 돼야 돼. 저기보다 좀 더 높으면 좋은데 그 정도는 돼야 돼. 최소한. 그래서 이 펜스가 기준이 됩니다. 반듯하고 높이도 저 정도 잡아주면 돼. 근데 처음에는 오른손으로 가만히 놔두고 왼손으로만 연습을 하죠. 이 토스를. 그래서 저 위 높이까지 올라가도록 저 펜스하고 나란히 올라가도록 연습을 해보고 이게 잘 되면 그 다음에 오른팔도 같이 연습을 합니다. 똑같이 해서 오른팔을 뒤로 빼면서 리듬을 만들어서 똑같이 올라가는지. 자, 이렇게 연습을 하면 토스 연습이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연습을 해보세요. 우선은 오른손 없이 좀 더 가까이 가세요. 박정원 씨. 펜스에 딱 붙어. 그렇지.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올라가야 돼. 공이. 그렇지. 그렇게 올라가야 돼. 높이. 높이도 그 정도 높이. 그리고 반듯하게. 펜스하고 똑같이 올라가도록. 나란히 올라가도록. 그렇지. 그 다음에 이게 잘 되면은 이제 오른팔도 같이 휘둘러 봅니다. 자, 오늘 순다 학부.
오늘 이제 서비스를 한 시간 연습을 했습니다. 지금 8시 맞죠? 네. 예, 이제는 시합을 하게 될 거고요. 어때요? 서브 배워보는 소감 박정호 선수. 어렵습니다. 어렵죠. 왜 어렵냐면, 박정호 선수는 신앙 공이 있어요, 원래. 그런데 그걸 또 바꿔보려 하니까 조금 더 아마 어려운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오늘 배운 걸로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가 하던 거하고 배운 거하고 조합을 이뤄서 자기한테 맞는 서브를 만들면 돼요. 네. 그냥 꼭 이렇게만 하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가급적 넓게 이렇게 열어놓는 거니까. 어떠세요? 오늘 연습하고 또 갑니다. 토스? 토스 연습 많이 하세요. 저거 혼자서 토스 잘하는 거 못하는 거 물론 감각이 있어야 되지만 토스 잘하고 못하는 거는 성실성이에요. 자기가 연습을 많이 하는 사람은 잘하게 돼 있어요. 토스 하는 게 잘 안 되고 서브가 잘 안 되고 그 사람은 아 성실하지 않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건 자기 혼자서 하면 돼요. 자기가 나는 부족하게 느끼면 혼자 아무 데나 가서 연습을 하면 돼요. 그냥 누가 파트너가 필요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성실성이에요. 서브 잘하는 사람은 성실한 사람. 성실한 사람이 될 겁니까? 네. 자 오늘 연습한 소감은? 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잘 됐어요. 아까 어땠습니까? 오늘 제일 퍼펙트 했었는데? 계속 연습을 계속 통해서 나중에 실전에서 써볼 수 있도록 그렇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우리가 바로 이어서 시합을 할 건데 아마 실망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겠죠? 우리가 연습 이렇게 딱 했는데 이 서브가 나오지 않겠죠? 이 서브가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나오죠 당연히. 당연히 안 나옵니다. 한참을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합을 할 때는 레슨한 걸 어떻게 한다? 시합할 때는? 잊어버린다. 깨끗하게. 레슨하기 절대 생각하지 말아요. 뭐 거기 서브 넣었는데 그립은 이랬고 막 이게 뭐 트루베이션 하고 이런 거 생각하면 시합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지금부터 시합을 하게 되면 레슨한 거 다 잊어버리고 그냥 즐기세요. 재밌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기는 거야. 열심히 하는 거야. 그냥 자기 능력껏 재밌게 하는 거야. 그 안에서. 그래야지 뭐 막 배운 거 생각하면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왜 배운 대로 안 되지? 막 이렇게 하니까 또 더 안 되네. 막 이러면서 짜증 부리고 이러면 시합도 못 하고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싹 잊어버리고 한 다음에 나중에 연습은 또 아주 치열하게 연습을 해야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시합할 때도 잊어버리고 하고 그래도 그 두 가지가 내 걸로 되게 해주면 좋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연습을 하셔야 돼요. 예. 황정은 어떻습니까? 사실 서브가 어렵게 느껴졌었는데 그래도 단계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재밌는 것 같고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연습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서브에 대한 멘트를 하나 하면 이게 이제 서브를 다른 말로 하면 서비스죠. 서비스. 서비스가 무슨 뜻인가요? 서비스 산업 있잖아요. 3차 산업. 서비스는 무슨 뜻이에요? 누구한테 뭔가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좀 제공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서브는 보통 어떻게 생각해요? 못 받게 치라고 그래. 너 죽었다. 내가 못 받게 치겠다. 이러잖아요. 어?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서비스 정신으로. 아, 내가 너한테 잘 받을 수 있도록 주겠다. 제공하겠다. 어? 이렇게 하면 자기가 늘어요. 그렇게 하면 질 것 같잖아요. 게임에서. 근데 그렇게 하면 이겨요. 거꾸로.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잘 주겠다. 제공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제대로 잘 쳐보면 게임도 원활하게 되고 훨씬 나아져요. 막 서비스를 그냥 아주 너를 못 받게 치겠다 이렇게 하지 마. 오케이? 자, 구호 좋은 구호 없나요? 오늘 서브에 대해서. 오늘 서브 하면서 배운 거, 생각한 거. 서브는 연습인 것 같습니다. 서브는 연습이다? 그렇게 할까 그러면? 네. 서브를 연습하자 이럴까? 네 연습하자. 서브를 연습하자. 자 여기 감사합니다. 자 방청소 하나 둘 셋 하고 우리가 서브를 연습하자 이렇게 합니다. 자. 하나 둘 셋 서브를 연습하자!